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로 말하자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내지는 을사조약 그 시대와도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역할 없이도 블레셋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결국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것도 대단한데 오히려 금독종 다섯 마리, 금쥐들 그리고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새 수레와 두 마리의 암소까지
함께 보냅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에 비단금 옷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금이환향 이런 말이 있는데 거의 금쥐환향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 놀라운 선물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특별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인물 내지는 두 피규어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끌고 간 암소 두 마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벳세메스의 암소라고도 하죠. 이 암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였냐 보니까 7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암소에 대한 몇 가지 묘사 수식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는 민수기 19장 정결 예식을 위한 속죄제물 혹은 신명기 21장에 피살된 시체를 위한 속죄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속죄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속죄 제사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돌려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젖나는 소라는 것이죠. 즉 송아지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두 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암소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합니까? 당연히 자기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는 벳세메스 방향으로 정확히 이스라엘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두 마리 암소 두 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한 마리라도 자기 송아지가 생각나서 못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수레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전부 똑바로 벳세메스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즉 이 암소 두 마리는 자신들의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정하여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암소에 초점을 하나 맞춘다면 다른 하나의 초점은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벳세메스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분배해 줍니다. 그 중에 16절을 보면 여호수아 21장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섬기고 그리고 그 출애굽 시대부터 그 성막과 성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특별하게 관리하던 특별히 다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레위인만큼은 최소한 성물 중에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거룩함으로 맡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관리하고 맡았던 자들, 레위인들. 그 성물 중에서도 성전 성소의 기구들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어로 라우라고 쓰여진 들여다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보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제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벳세메스에 살던 아마도 추정컨대 많은 레위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십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는 암소 두 마리와 벳세메스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암소만도 못한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우리의 본성을 꺾기까지 주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한다, 믿고 악모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고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임지를 먼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스승과도 같은 목사님께서 여러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해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어느 쪽이 돌짝밭인가, 어느 쪽이 돌짝밭 사명인지를 분별하시라.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정확히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부의 말씀이 그 목사님 그 목회 여정 가운데 큰 지침이 되었다라고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짝밭 사명,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곳, 누구에게나 정말 갈망이 되는 그런 쪽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곳,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그곳, 그것을 선택하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사실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였는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묘히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진 않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제 허물을 고백하였듯이 저도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주의 음성에는 점차적으로 관심이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부리시는 일이 사역인데 정말 말 그대로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제 개인의 비즈니스화 시키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럴 때 저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교구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형편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또 그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귀하게 올 한 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여러 사역을 섬기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도 잘 섬기실 수 있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내시는 기도 제목이 좀 뜬금없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역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갑자기 내셨어요?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역을 하다가 성령을 소멸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벙찐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으로 이분에게 기도해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구나. 이 기도 제목은 정말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걸 잠시 멈추고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사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를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과정 속에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2장에서 홈니와 비누아스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기까지, 돈을 사랑하고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기까지 주께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가 4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판단, 우리끼리 결정한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주관과 고집을 꺾는 것, 그렇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아침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나의 욕망을 거스르기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주의 역사, 위대한 주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이 모습이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만 똑바로 걷게 하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의 유혹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나나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뜻을 따를 믿음조차도 부족하오니 그런 노력과 의지력도 부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사 주님 우리의 삶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똑바로 걷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할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순종의 믿음을 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죄되고 연약하여 매일같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아버지 세상의 핍박에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갈팡질팡하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나니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사 정말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주께서 이끌어가심을 주님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만 똑바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